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빠르지 않은 듯이 저도 저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건 오래 걸렸습니다. 처음에는 가벼운 관심인 줄 알았고, 그 이후에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에 따른 아쉬움인 줄 알았고, 한국을 드디어 갔을 때는 그 감정이 익숙함인 줄 알았습니다. 그렇게 킨 11년을 보냈습니다. 하지만 제가 한국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건 4년간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튀르키예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. 한국에서 쉽게 먹을 수 있었던 떡볶이가 그리울 때, 한국에서 자주 사용했던 화장품이 다 떨어졌을 때, 아니면 예쁜 한국 카페를 가고 싶을 때,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. 한국은 나에게 무엇이었을까? 저에게 한국은 두 번째 고향이었고, 나를 감싸주는 나라였고, 나의 색깔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. 물론 한국에서 삶이 만약 쉽지만 않았습니다. 좁은 취업시장, 비싼 물가, 사람들과 다른 모습. 하지만 제가 그 고통과 아픔까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.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은 장미의 가시도 사랑해야 하잖아요. 뒤돌아보면 한국에 대한 사랑이 하룻밤에 생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새벽 2시에 라면 먹었을 때, 떡볶이를 처음 먹을 때 엄청 매워서 물을 찾았을 때, 공항에서 조용히 한국에 안녕이라고 말했을 때 생겼을지도 모릅니다. 확실한 건 한국에 대한 저의 사랑은 한순간에 느낀 감정이 아니라 11년간 지속된 감정이었습니다. 저에게 찐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